멤버 V 트와이스의 어긋나디오. 네, 새벽 동안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. 지난주 체크인 라이브 생방송 이후에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, 모모 씨. 네, 저도 궁금한데요. 생방송에서 미처 함께하지 못했던 새벽 건반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두 분이 직접 작사, 작곡, 편곡까지 하시죠? 네.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. 평소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건지. 평소에 저희는 팀 이름처럼 새벽 게 주로 작업을 해요. 그래서 새벽 맞습니다. 혹시 공방이란 뜻 모르지 않아요? 공방 약간 작업실 같은 공방송? 아니에요.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새벽에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란 뜻이에요. 저 안 졸려요? 늦게 일어나요. 새벽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감성이 달라지는. 그쵸. 새벽 감성은 뭔가 더 감성적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명곡이 탄생한 줄 알고 잠들다가 아침에 보면 너무 오그라들 수도 있고. 네, 새벽 건방이랑 이름처럼 음악이 정말 다 감성적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딱 좋은 네 그런 것 같은데요. 저는 두 분의 노래 중에 이 곡이 가장 눈에 띄었었거든요. 막 저희 트와이스에도 관련이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. 눈치채셨나요? 무슨 노래인지? 커버곡이죠. 체리라고 하죠. 저희가 콘서트에서도 이 노래를 한번 트와이스 다 같이 커버를 한 적이 있어서. 그러면 한번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, 혹시? 그럼요. 해볼까요? 우와, 직접 들을 수 있다니.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다. 진짜. 너무 예쁘셔요. 너무 좋아요, 진짜.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트와이스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중국어랑 일본어 버전으로 짧게 또 준비했어요. 희은이가 중국어 전공을 했어요, 대학교. 진짜요? 그렇긴 한데 제가 음악을 열심히 하느라 중국어를 너무 못해요.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진짜요? 그래가지고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중국 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중국어부터 짧게 한번 해볼까요? 네, 저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컨닝 살짝 해볼게요. 못 알아듣긴 한데. 저는 그 가사 중에 오하이니가 나올 줄 알고 그 준비만 계속 했었는데. 네, 제가 뭐라고 했죠? 마지막에 어쩐다 쩐다 시환니. 시환니 뭔가 시환님 같아. 다음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버전. 저희 대표님이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의협을 해주셨는데 잘 했는지 검사해주세요. 네, 잘 하실 겁니다. 해보자. 아,
잘 됐어요? 네, 저 일본어 하나도 몰라요. 잘 한국했죠? 네, 잘하셨어요. 다행이다. 네,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이렇게 가수분들이 새롭게 부르고 그 음원까지 있다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은데요.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진짜 너무 짱이에요, 진짜. 네, 앞으로도 카드캡처 체리 말고도 새벽 공방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더 많이 기대하고 응원할게요. 화이팅!